자, 이 갈비탕만 먹을 수 있냐? 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쌀국수 한번 해볼게. 아, 쌀국수. 저희 와이프가 쌀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대놓고 카페예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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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동대문 엽떡. 완전 짱이다. 와, 소름. 진짜 더 뉴욕 비주얼 그대로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쌀국수 한번 해볼게. 쌀국수. 이 국물이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야. 쌀국수 너무 맛있겠다. 먹을 줄 아시나? 오. 갈비탕국수에 쌀국수는 신의 한수 같은데요? 호흡이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 국물을, 갈비탕 국물은 어차피 베이스는 다 똑같으니까. 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고수가 들어가요, 고수. 고수 중요하지. 고수. 한 뿌리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 뿌리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왜요? 왜? 여기다 고수는 꼭 넣어야 돼. 고수가 없으시면은 어쩔 수 없어. 이 향이 안 나. 아... 고수 싫어하시는 분은 쌀국수를. 그러니까 고수를 우리는 먹고 있었어요. 고수를 이 안에다 끓여왔기 때문에 고수를 먹고 있었는데 고수, 아, 난 쌀국수 고수 못 먹어. 으유, 뻥까시네. 고수를 먹고 있었거든. 계속. 이 향을 내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안 돼. 뭐지? 이게 피쉬 소스. 아~ 우리나라로 하면 액젓? 멸치 액젓. 액젓이 굉장히 짜니까 이 정도면은 살짝만 반 스푼, 3분의 1 스푼 정도? 피쉬 소스 없으면은 집에 이제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뭔데요? 닭다가 들어가요. 다시. 진한 물기 와서. 아이, 정말. 많이도 들어가네, 이렇게. 많이도 들어가네. 저거 넣으면 다 맛있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제가 쓴, 아, 좀 모자이크 해야죠. 아, 요거는 좀 별로예요. 마지막에 약 치는 거거든요. 아, 약을 치는 거죠. 약을 치면 안 돼. 아,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이잖아. 사실 쌀국수에는 조미료가 엄청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시중에 파는 맛을 먹고 싶다면 다시다밖에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 피쉬와 다시다의 만남. 베트남이에요? 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에요. 기가 막혀지. 깜짝 놀래. 제가 면을 빨리 삶아볼게요. 이제 다 됐어요. 이거는, 흘려가졌잖아요. 흘려가지고. 바글바글 끓을 때. 살짝만 하면 돼요. 이거 너무 삶으면은 끊어져. 아유, 내 국수! 아유, 내 국수! 빨리. 안 돼. 국수는. 국수 불면 너무 맛있잖아. 아, 뜨거워. 심지어 뜨거워. 어떻게. 견딜 수 있어. 찬물로. 살렸어. 다행이다. 자, 여기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야? 우리가 외국 음식을 접할 때 어떤? 제가 요거를 위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와? 약간 베트남 그랬다구나. 진짜? 베트남 아닌 것 같잖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자, 웃기려고 그런 거 아니죠? 아주 간단해. 국물 보세요. 국물 색깔. 아, 진하다. 풀토핑이야, 사실. 레몬의 산미가 이걸 또 풍미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짜줘요. 조금만 짜주면 돼. 딱 두 장만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주고. 거기다가 뭐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 거기다가 뭐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 까먹었죠? 고수? 파. 고기 있잖아. 아, 고기. 제일 이쁜 고기. 잘 썰어서 뼈는 없애고. 저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수. 고수는 그냥 슥슥. 까만 보아 까만 청구 까만 까만 보아 쌀국수까지 왔어. 야, 제대로 느낌 나오네. 야, 진짜 까만, 파는 것 같아요. 보아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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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진짜 까만. 아, 뭐야? 보아 까만 보아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어이, 박수. 역시 카피정이다. 쉽잖아요. 쉽죠? 피쉬 소스하고 고수하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나 고수를 되게 좋아해. 아,
엄청 좋아해. 아, 맛있게 먹는다. 오, 자기가 하고. 진짜 파는 맛. 아, 진짜 맛있다. 현지, 현지. 현지. 약간 호치민 쪽 같아요. 네. 아, 잘 먹는다. 아, 잘 먹는다. 잘 친다. 아, 잘 친다. 뭐야? 끝물인데? 갈비에서 입에다가 흐릿하죠? 앞에 흐릿하죠?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정말 맛있겠다. 애기도 좋아하겠다. 이거 안개리가 이거 딱 먹으면. 좀 맛있는데? 귀여워. 아, 진짜 어떡하냐. 이번 주 주제가 라면 아니야. 라면 좀 끓여야 되는데, 이 국물이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뭘까? 무슨 라면일까? 이번엔 어디 가볼까? 자신만만. 어디로? 중국 한번 가보시죠. 중국을 간다고? 여러분,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뭐가 나올 거예요?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육수를 또 이용해 볼게요. 세 숟가락, 세 국자. 뭐 별거 들어갈 거 없어요. 우리 중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마라 소스. 아, 마라, 아, 마라, 마라, 마라. 이거 없으시면 뭐, 라조장 쓰셔도 돼요. 오. 한 스푼? 한 스푼 넣었어요, 마라 소스. 고기 육수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마라탕이 완성된 거예요. 오. 마라갈비탕. 간을 한번 볼게. 간만 맞으면. 어우, 맛있겠는데요? 자샤야. 나온다. 자샤야. 일상이 개그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게 잘하는 꽁트 쪽으로 이게 모든 걸 조금만 진지해지는 걸 못 견디시는 거 같아요. 못 견뎌요. 꽁트로 넘어가요. 여러분, 중국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마라소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후추보다 뒤에서 확한 이 매운맛이 참 좋아요. 와, 난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그냥 면만 투하하면 돼요. 면 넣고 여기 스프 있잖아요. 여기 버섯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스프는 꼭 넣고. 간단한데 되게 맛있겠다. 자, 여기에서 빼놓을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자, 이제 안 가르쳐줄 거야. 뭘 할지. 갑자기 생각났어.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 생각하는데. 대파? 이현복 셰프님은 아실 것 같아. 뭐 하는지. 알맹이 겉에만 딱 뺐어요. 화채처럼 하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된 것 같아. 오, 됐어. 기름 내려고요? 오! 많아, 기름. 이제 수분을 좀 날려야 돼. 파를 튀겨 올릴 거 같은데? 노릇노릇하지만 수분 날아갈 정도만. 잘 뒤집어주고. 뭐 하시는 거지, 진짜? 파튀김? 아, 대파튀김! 대파튀김! 네. 아, 신박하다, 진짜. 아, 맛있겠다, 이거. 어떤 집에 갔는데 이렇게 파를, 대파를 튀김을 올려주더라고요. 살짝 올려서. 네. 오우, 파향이. 괜찮다. 근데 이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라면 완성됐어요. 여기다 고기를 올린다고? 그렇지, 이 궁합, 궁합이 진짜 그렇죠. 최고다. 간단하게. 뭐든지 흉내낼 수 있을 때 간단하게. 어머머머,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파를 아, 튀겨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야, 아주 괜찮다. 오, 반찬 필요 없겠는데. 맛있게 이렇게 싸먹어야 돼요. 오, 맛있겠다. 싸먹어야 돼요. 이거 괜찮다. 아, 완성이 됐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아까 갈비탕 국물에다가 화거 소스 한 스푼만 집어넣은 거예요. 조 선생 혼자 지금 한 네 끼째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와, 요리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마라향. 야, 야. 관라 관라.
네. 얘기해줘봐요. 어물어물 씹다 보면 땀만 빵빵 터져요. 이 파하고 이 마라하고 너무 조화롭네요. 파 향이 확 들어오면서 이 마라 소스의 화한 맛. 그리고 아까 이 갈비탕의 육수. 아니, 진한 국물. 완전 진한 국물. 파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 이야,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색다르다. 반찬 필요 없이. 아. 아. 아, 배불러. 아, 너무 맛있네. 이거 내놔야 돼.